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. 이럴 때는 그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오늘 제가 감기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팁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단돈 500원만 있으면 됩니다. 제가 준비한 물건은 바로 이런 핫팩입니다. 이런 핫팩을 이용해서 초기에 몸이 어슬어슬하고 감기가 올것 같다. 그러면은 몸 어딘가에다가 딱 붙여주기만 하면은 금세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 어딘가가 어느 지점이냐면은 바로 대추혈입니다. 대추혈은 우리가 몸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툭 튀어나온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등에서 제일 끝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. 이 대추혈은 우리 몸의 열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. 모든 양기가 모아지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이 양기가 모아지면 열이 됩니다. 그래서 몸이 만약에 우리가 열이 날 때도 이 대추혈에다가 차가운 아이스팩을 올려놓는다면 금세 열이 떨어지는 걸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. 몸이 차가울 때도 이 대추혈을 뜨겁게 자극을 해주면 금세 몸이 후끈해집니다. 샤워하실 때도 이 대추혈에다가 뜨거운 물을 쏘아서 마사지를 해주신다면 몸이 금세 후끈해지는 걸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. 이 핫팩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이런 핫팩을 피부에 붙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우리 피부에 붙이시면 화상을 입게 되고요. 옷 위에 붙이셔야 됩니다. 이런 옷이 있는데 있다면 이옷 뒷부분, 목덜미 너머에다가 붙여주시는 요 간단한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셔서 입고 다니시면 몸이 후끈하시고 또 초기에 몸이 어슬어슬하거나 감기가 올것 같다. 그러면은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감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. 한번 꼭 활용해 보시면은 제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.